김승현 회장이 지난 11일 그룹 태양광 사업의 중국 거점인 한화큐셀 중국 치둥 공장에 방문해 최고의 품질 경쟁력 확보와 세계 1등 태양광 회사의 지위 강화를 강조하고 현장의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2일에는 북경에 위치한 한화 첨단 소재 북경 법인에 들러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지난 11일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위치한 한화큐셀 치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수 8년 만에 중국 내 최고의 태양광 회사로 발돋움한 한화큐셀 치둥 공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건데요. 먼저 한화큐셀 남성우 대표이사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현장의 모듈 생산 라인을 돌아보며 치둥 공장에서 생산되는 셀과 모듈 제품 및 공장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김승현 회장은 인수 초창기 어려운 사업 환경 아래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공장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치하했습니다. 또한 치둥 자체 기술로 양산하고 있는 제품은 글로벌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큰 물결이 돼달라고 전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특장점을 잘 살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1등인 한화 태양광 사업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또한 치둥 공장 임직원들에게도 중국 현지의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 구축과 사회 공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의 꿈인 세계 1등을 다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뜻의 한화 몽상 공창 제일이 새겨진 기념석 제막식을 끝으로 한화큐셀 치둥 공장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2일, 김승현 회장은 북경에 위치한 한화 첨단 소재 북경 법인도 방문했는데요. 먼저 법인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한화 첨단 소재 이선석 대표이사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경량화 소재를 공급하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화의 정신으로 다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자라는 뜻의 한화 정신 공건 세계의 문구가 새겨진 동판에 서명한 데 이어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며 첨단 소재 북경법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김승현 회장은 다음 날인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으로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정책의 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룹은 중국 현지의 한화큐셀과 한화 첨단 소재 외에도 한화테크윈,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등이 생산 법인을 두고 있고 한화생명도 법인을 설립해 보험 사업을 펼치며 중국 현지에서만 생산액 약 2조 원, 거래액은 연간 약 6조 원에 이르는데요. 앞으로도 그룹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